저이 죽이는 장면 아직 안 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 죽이는 장면 같은 거 없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죽었는데요? 자, 믿음과 진실감. 이날 학교 벽에는 믿음과 진실감이라는 커다란 플래카드가 이제 내걸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항상 이제 연습을 하던 내용들이 있는데 마리아의 잃어버린 지갑 찾기 연습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마리아가 지갑을 잊어버렸다라는 건지 아니면 마리아가 숨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숨기는 거예요. 그거 정말로 숨기고 친구들이 그 지갑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브로치 찾았던 거 기억나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연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출 선생님께서 야 너네들 이제 이거 연습 꽤 잘한다. 연습 전반에 대해서 진실감이 있었고 스스로 설정한 모든 신체적 목표에도 신뢰감이 배어있고 목표도 좀 잘 정의되어 있고 지갑을 찾는 거니까 그리고 명료하고 주의 집중도 되게 잘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예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왜냐면 이건 예술이 아니고 사실 현실이니까. 왜냐면 지갑을 정말로 찾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지갑 다시 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숨겨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해보자 하면서 지갑을 원래 숨겨놨던 그 자리에 딱 숨기세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찾아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원래 숨겼던 자리를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숨겼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찾는 과정이 조금 찾는 척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버걱버걱 하는 거지. 선생님이 보시고 야 너네 처음에 행동은 되게 실제 사실 같았는데 다시 해보니까 왜 이건 안 될까?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었지만 두 번째는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진실성이 있었지만 두 번째는 진실성을 가짜로 모방했기 때문입니다. 척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 그럼 너희들 그거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진짜로 이거 사실 진실성 더 부여해서 이 장면을 실제라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또 시켜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아 그게 안 된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막 장면을 생활해야 되고 막 연습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게 뭐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될 게 많습니다 이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장면을 생활한다고? 너네 방금 생활했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선생님이랑 아이들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도해 내셨다고 해요. 즉 배우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느끼는 진실성 및 신뢰감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자, 첫째, 자동적으로 실제 차원에서 생겨나는 경우 그냥 리얼. 그냥 리얼. 지갑 찾기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무대적 유형, 허구인 거죠. 진실성은 찾는 거이긴 하니까 전자와 마찬가지지만 행동에 대한 신뢰감은 상상적, 예술적 허구의 차원에 기원을 두고 있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게 우리가 하는 연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 후자와 같은 진실감을 갖고 그 감각을 지갑 찾는 장면에서 재생하려면 배우는 허구 세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해요. 가상의 삶의 차원으로 자신을 들려올려줄 지렛대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허구세계를 마련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허구세계를 잘 마련하려면 주어진 상황을 잘 적절히 그려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자, 일상생활에서는 진실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 반면에 무대에서의 진실이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주세요. 선생님도 항상 믿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죠. 실제가 아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을 수 있는 일, 일어날 수 있는 일. 실제로 그것이 존재하진 않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죠. 자, 근데 그리샤가 이제 이 일을 제기해요. 그리샤가 되게 삐딱한 친구였잖아요. 근데 그리샤가 이제 딱 이 일을 제기하면서 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오셀로 같은 그런 희곡에서 자살할 때 쓰는 단검도 뭐 사실 진짜 단검은 아니고 다 허구고 극장에서는 소품도 다 허구고 뭐 이런데 아니 새삼스럽게 진실성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래 단검이 그게 진짜 단검은 아니지. 그 진짜 단검으로 자기를 막 찌르고 뭐 누구를 찌르고 뭐 이러면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연극할 때는 공연을 할 때는 그렇게 쓸 순 없죠. 그래서 그거를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거를 사기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사실 그래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다. 그런데 그 도가 지나쳐서 아 저거 사기니까 모든 예술은 다 거짓이다. 이 연극은 다 뻥이었네. 극장에서 다루는 모든 인생이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그 낙인을 찍는다면 그건 좀 이상한 문제 아니냐. 극장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냐면 단검의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오셀로라는 아이가 자살을 할 때 그 자살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배우의 내면적 감정이다. 중요한 거는 오셀로가 처한 상황, 여건이 그게 실제고 그가 자살할 때 쓰는 그 단검이 그게 진짜 단검이라고 했을 때 배우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배우가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배역이 인간 정신의 내적 삶에 진실한 것인가 또한 그 실제성에 신뢰가 가는가 라는 건데 이 말도 너무 어렵고요. 그냥 배역이 그 내적 삶에 진실한 것인가 또한 그 실제성에 신뢰가 가는가. 그래서 진실, 신뢰 요 단어만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날 수업이 이렇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는 창조 과정에서 진실의 역할을 일반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봤어. 근데 오늘은 그 반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진실이라는 감각 속에는 진실이 아니라는 감각이 또 내포가 되어 있다. 이 두 가지 감각을 모두 느끼고 있지만 비율이 좀 다르다. 어떤 사람은 75% 진실, 어떤 사람은 50%의 진실, 50대 50으로 똑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두 가지 감각을 나누어서 비교한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극단적 허위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장면에서 니콜라스라는 친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니콜라스가 약간 우리 디스크 검사 있잖아. 니콜라스가 약간 CU형이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니콜라스라는 아이가 어떠냐면 지나치게 진실성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허위에 빠졌던데요. 자, 진실에 대한 선호, 그 다음 거짓에 대한 혐오감을 과장하려고 들었다라고 합니다. 진실을 위한 진실을 과장하게 되는데 그건 아주 나쁜, 가장 나쁜 거짓이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중립을 유지하려고 노력해라. 연극에서 배우는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진실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에서 불쌍한 장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불쌍한 아이예요. 이 아이가 누가 봐도 불쌍한 아이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불쌍하게 만들기 위해 막 과장하는 거죠. 실제 생활보다 막 그걸 더 과장해요. 그래서 그게 극단적 허위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배우의 자체 점검 방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배우는 많은 관객 앞에 서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감정 표현을 위해 불필요한 노력과 행동을 하게 된다. 근데 풋라이트 조명을 딱 받으면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배우는 아 이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그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90%에 다다르는 과잉 연기를 낳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계속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90%는 잘라버려라 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초보 친구들의 경우에는 90%가 이 과잉 연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90%까지는 아닙니다만 몇 퍼센트인지 한번 점검해 보실래요? 스스로? 나는 한 몇 퍼센트가 과잉 연기가 있다. 자, 그래서 또 자체 점검 과정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고요. 배우 스스로가 의식을 못하는 가운데도 끊임없이 이게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배우가 내딛는 한 걸음도 이를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한다. 거짓 행동을 취함으로써 생기는 뚜렷한 잘못을 지적을 받으면 아 이거 잘못했다라는 걸 알면 그걸 그냥 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걸 제거하지 않고는 넘어갈 배우는 없겠지. 근데 배우 스스로가 전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이 없는 경우는 어떡하지? 허위를 제거하면 또 다른 허위가 그 자리에 또 들어앉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거짓의 발 밑에 진실의 씨앗을 심겨두게 라고 무지하게 멋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짓의 발 밑에 진실의 씨앗을 심어두게 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진실하려는 의지를 항상 주목적으로 두어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구치가 유치를 밀어내듯이 결국에는 진실이 허위를 밀어내도록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3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날 새로운 게임을 이 친구들이 시작해요. 그래서 상대방 행동의 허위성을 가려내는 게임이래요. 그런데 이 게임을 하고 막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마리아라는 친구가 나 열쇠 잊어버렸어 아씨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샤가 이 뭐지? 이거 게임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너 내가 속을 줄 알고 그러냐? 너 잃어버리지 않았다면서 우리 지금 속이고 있는 거지. 막 이러고 친구들도 이제 막 동조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 코스차 주인공도 좀 거들었다고 해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 장면을 좀 보시더니 니네 지금 뭐하냐 이러면서 야 빨리 벽쪽 벤치에 앉아. 그리고 니네 둘 복도를 이렇게 잘 걸어봐. 신체 훈련 들어갈 거야. 걸어봐. 이런 식으로 걸어보라고 해요. 그럼 막 걸으면 야 그 뭐야 그게 사람 걸음걸이야? 발꿈치가 안으로 발가락을 밖으로 향해야지.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는 더 흔들고 야 정신 차려. 너 중심 잡아야지. 야 너 걷는 법도 모르냐? 비틀거리지 말고 야 너 지금 어디로 가냐 막 이러면서 계속 꾸지람을 하시면서 야단을 맞고 막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몸의 통제력을 다 잃어가고 그리고 머리끝과 발끝도 구별 못할 정도로 몰아붙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멍하게 이렇게 애들 멘탈이 다 나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더니 너들 이제 깨달았니? 너희들 이처럼 이렇게 말 많은 비평가는 배우를 미치게 하고 속수무책으로 몰고 간다. 너네들 지금 허위성 찾는 거 진실을 찾기 위해 도움이 될 때만 해. 헐뜯기만 하는 비평가들은 무대상의 허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라. 배우는 비평을 당하면 자신도 모르게 정도를 벗어나서 진실성만 과장하게 됨으로써 마침내는 허위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이제 디렉션을 들으면 그러면 정도를 그 디렉션 들은 그 부분의 진실성 뭐 예를 들어 뭐 호흡이 너무 짧은데 그럼 호흡만 길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또 허위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야. 너희들 지금 그 아이 엄마를 덜 사랑하는데 막 이러면 엄마를 사랑하는 것만 신경을 쓰는 거야. 정도를 벗어나서 그래서 다른 또 허위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항상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건전하고 냉정하며 현명하고 이해력 있는 비평가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건 이제 이런 선생님을 만나라 라고 이해하시면 좋고 주변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냥 친한 친구 말고 너무 현명하고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되는 동료가 있으면 그 동료를 비평가로 구하셔도 좋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해주고 싶은 충고가 있다. 관찰할 때 이 말은 친구들한테 코멘트할 때 그럴 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친구들 다른 친구들의 창조 작업을 관찰할 경우에는 처음 첫 번째 우선 장점을 좀 보고 그 다음 진실감을 개발하는 일부터 시작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장점을 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자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믿음이 가는지 여부를 거울에 비친 것처럼 정직하게 말해줘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 순간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 이게 이제 장점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은요. 연기라는 것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친구들의 연기가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그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면 그건 좋은 연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가는지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 다음 정직하게 말해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득력이 있었던 순간을 지적해 주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었대요. 아 그런데 관객은 굉장히 준엄하지 않습니까? 관객한테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다 완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선생님이 관객 안 준엄해. 관객들은 니들처럼 비난만 일삼지 않아. 오히려 관객들은 무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친구들의 연기를 볼 때 그걸 비판하고 싶어하는 그런 꼬인 친구들은 사실 없을 거예요. 우리는 뭘 하고 싶으냐면 그 친구가 무슨 연기를 했는지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해하기 위해 내가 이런 건가? 이런 건가? 제가 왜 저렇게 소리를 꿰찔렀지? 혹시 이런 건가? 이러면서 우리는 최대한 그걸 믿고 싶어 하면서 머리를 굴려줘요. 관객 청자들은.
그래서 관객이 그렇게 관객한테 꼬투리 잡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실 필요는 없고 사실 관객은 머릿속에서 배제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리고 4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실습을 한번 해보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던 그 장면 그 기억나시죠? 돈을 세는데 아내가 이제 욕실에서 아이를 목욕시키다가 이리 좀 와보세요 해서 돈더미를 잠깐 내려놓고 아이를 보러 갔다 왔더니 지체장애가 있던 처남이 이 돈을 이렇게 벽난로에 다 태워버렸죠. 그래서 그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그 벽난로에 있는 돈을 건지려고 그 처남을 잠깐 밀쳐내고 돈을 이렇게 건졌는데 이 처남을 너무 심하게 밀친 나머지 처남이 뇌진탕으로 이제 이렇게 즉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 장면 더 있는데 아내가 이제 무슨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니까 아내가 무슨 일이야 이러고 나와서 보니까 자기 동생이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생을 막 깨우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아이는 욕실에서 익사를 또 하죠. 그래서 이 엄청난 비극적인 일을 담긴 장면극 또 나올 겁니다. 자, 선생님께서 돈이 타버리는 이 장면을 연기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이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플롯에 끼워놓은 모든 끔찍스러운 사건들을 그냥 그대로 믿으려고 들기 때문이야. 그런데 모든 것을 그렇게 한꺼번에 해치울 순 없어. 작은 진실들에 의지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라. 되도록이면 간단한 신체적 토대 위에서 행동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신체적이라는 말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게 오늘의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체적 그리고 제가 다른 말로 행동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돈을 그 전에 할 때는 돈 뭐 지폐 모양의 가상 지폐를 줬었는데 이제는 돈도 안 주고 이제 마임처럼 이렇게 가상으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이래서 코스차는 이제 잊지도 않은 지폐를 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돈을 막 딱 집어들고 세려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마, 믿어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차가 뭐가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너 물건 집으려고 했잖아. 나는 돈다발이 쌓여있다고 생각하고 훑어보기는 했다. 그치만 뭐 아무것도 보이질 않으니까 그냥 팔을 쑥 내밀었다가 도로 불러들였던 것이다. 너 보여만 주는 데는 손가락으로 그냥 살짝 쥐고만 있어도 되지 않냐? 어? 돈 뭉치를 그리고 막 그렇게 던지면 되냐고 내려놔야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돈 뭉치를 푸는 사람이 어딨냐? 우선 노끈에 그 이렇게 뭉쳐 지폐다발에 이렇게 꽈져 있잖아요. 그 노끈의 끝부터 찾아내야지.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후닥닥 되진 않지. 풀어지지 않도록 노끈의 끝을 꼭꼭 여미어 놓았으니까 그 풀기 그렇게 쉽진 않아. 그리고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하나하나 지적을 다 해주시고 자 그게 됐으면 이제 100장씩 묶은 다발들부터 먼저 세어봐라. 그 다발 10개가 모여서 한 뭉치로 돼 있다. 야, 너 너무 빠르다. 너 그렇게 빨리는 셀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굵은 글씨로 행동이 진실하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까지 배우가 얼마나 세심한 사실성을 기울여야 하는지 이제 깨달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수업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단문 분석할 때 한 줄 한 줄 우리가 이거 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은 내 신체 행동 하나하나가 전체적으로 맥이 통하도록 차례로 짚어가면서 다 지적을 해주셨어요. 가상의 지폐를 세면서 실생활에서 돈 세는 방법과 순서를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적하신 모든 세부사항들이 논리적으로 막 풀려나가더래요. 그래서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돈 세는 그 태도가 좀 달라지게 됐대요. 내 신체 행동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서자 무대가 아주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신체 행동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서야 무대가 편해진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약간 즉흥 연기가 살짝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끈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노끈 그냥 풀러서 이제 버리지 않고 그걸 딱딱 말아가지고 돈다발 곁에 딱 놓는 작은 행동을 추가했더니
뭔가 잘한 것 같은 거예요. 그 용기가 생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즉흥적인 행동들이 좀 뒤를 이었대요. 예를 들면 돈뭉치를 집어들고 매수를 헤아리기 전에 우선 탁자 위에 이렇게 탁탁탁 돈을 탁탁 두드려서 지폐를 가지런히 하는 뭐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내가 이 상황을 살고 있으니까 뭐 추가가 약간씩 되는 거야. 되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저게 바로 정당화된 신체 행동이라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대사를 볼 때도 너무 믿어지는 장면이 있으면 좀 자유자재로 나와지는 구간들이 있죠. 네, 그런 거죠. 그게 정당화된 그런 신체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리샤가 또 삐딱하게 아니 지금 보여지지도 않는데 이게 무슨 신체적이고 막 유기적이고 막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폴도 네 그거 뭐 좀 저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실물을 가지고 행동이랑 사물을 상상하면서 하는 행동은 좀 다르지 않아요? 물을 예를 들어 물을 마시는 행위라는 건 물을 입안에 넣고 맛을 느끼고 목구멍 앞으로 모아서 비로소 삼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래 그거 물 없어도 배우는 되풀이 할 수 있어야지. 물은 그렇게 마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샤가 아 근데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럼 침이나 공기 삼키면 되잖아. 그 무슨 차이가 있어? 침이나 공기 삼키는 거는 물이나 술을 마시는 것과는 또 다르다고 주장할래? 그래 분명히 차이는 있기는 하지.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신체적 진실이라는 면에선 똑같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요 말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업을 다시 하세요. 자, 어제 했던 거 앞부분만 했으니까 이제는 뒷부분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마리아랑 바나마 이 친구들이 아, 지금 못하겠어요. 이거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서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선생님께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너무 걱정 마라. 이 연습을 시킨다고 너희들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킨 건 아니다. 그보다는 힘에 겨운 작업을 해봄으로써 자신의 결함이 무엇인지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더 잘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무슨 장면이 일어나냐면 이제 돈을 세는 건 멈췄고 아내가 이제 여보 이리 좀 와보세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반응해서 다른 이제 화장실로 들어가고 아내가 아이를 목욕시키는 일을 지켜보는 이 장면이야. 자,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코스자가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옆방으로 쇼 가버렸대요. 그러면 자기는 안 보이잖아, 사실. 그냥 가버리면 땡인 거잖아. 그래서 딱 그렇게 가버렸어. 그러니까 선생님, 아니야, 틀렸어. 너 지금 이거 되게 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너 지금 완전히 다 틀렸어. 자, 예를 들어서 방을 떠나기 전에 하던 일을 전혀 염두에 주지 않았어. 너는 지금 지역사계 회계를 정리하고 기금을 점검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돈 세는 그 작업을 근데 그 일을 그렇게 갑자기 그냥 제쳐두고 마치 무슨 여기만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그냥 슉 나가버릴 수가 있냐? 무슨 큰일 난 것처럼? 그냥 아내가 불렀을 뿐인 거야, 얘들아. 그리고 입에 담배 아까 물고 있었는데 그대로 그냥 갓난아기 보러 갈래, 너? 너 그 실제라면 감히 꿈이나 꿀 수 있겠니? 아이를 목욕시키고 있는데 담배를 피는 남자가 욕실로 들어오면 그 아내가 그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까 우선 담배를 놓아둘 장소 찾고 놓아둔 다음에 가야지. 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 친구가 또 담배를 거실에 놓아두고 무대를 떠나서 이제 윙으로 퇴장을 딱 하는 그 장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으로 되돌아오는 행동에도 되게 많은 교정이 뒤따랐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함을 피해서 자질구레한 것들을 모두 길게 늘어놓는 경향 때문이었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얘가 한번 디렉션을 받았잖아, 이제 나갈 때.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하나하나 막 이렇게 한 거야. 그게 그렇게 중요하거나 뭐 그게 그렇게 시간을 가져갈 일이 아닌데도 들어올 때도 뭐 하나 하고 뭐 담배를 다시 문다라고 하는 거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이제 행동에 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길게 늘어났다라는 거지, 자질구레한 것들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거 과잉강조야, 그것도 역시 허구야 하면서 또 이제 혼이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흥미롭고 극적인 대목에 이르렀다고 해요. 이제 돈을 이제 천함이 다 태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 뒤에 장면이 이제 나는 천함을 밀어야 되고 돈을 이제 건져내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막 너무 막 성질대로 하다 보니까 과장 연기를 또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서 또 잠깐 너 지금 뭐 했니?
너 다시 지금 한 거 점검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냥 벽난로에 달려가가지고 불붙은 그 돈뭉치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위해서 그 전에 계획을 세워서 이 바보 처남을 떠밀어버리는 장면이 꼭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떠밀어서 사람이 죽고 파국으로 끝나는 그거를 해야 되는 그걸 얘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페이지 수가 170페이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피고 계시죠? 그럼 제가 지금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할 일은 그저 벽난로에 달려가서 불붙은 돈뭉치를 끄집어내는 일에 불과했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 바보 처남을 떠밀어버려야 했다. 라고. 자, 이 줄, 두 줄에서 코스차가 실수한 게 뭐죠? 코스차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눈에 확 보이십니까? 네,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죠. 자, 연출 선생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내가 지금 이 종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 커다란 재떨이에 넣을 거야. 너는 저쪽에 가 있다가 불꽃이 이렇게 탁 보이면 달려와서 이 종이를 건져내는 거야. 자,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가운데 이제 바냐가 그 처남 역할을 하는 바냐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딱 했는데 그러니까 이 코스차의 마음속에는 저 종이를 건져내야 돼. 저 종이를 건져내야 돼. 이 마음을 먹었겠죠. 선생님이 종이에 불을 붙이자 나는 막 앞으로 달려들었는데 얼마나 격하게 뛰어갔는지 바냐 팔을 부러뜨릴 뻔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딱 보면서 그래 너 지금은 잘했어. 너 지금 방금 했던 행동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연기와 큰 차이가 있음을 이제 알 수 있겠지. 너 방금 했던 연기에서는 실제로 지금 큰 사고가 날 뻔은 했지만 그 이전의 거는 그건 아주 과장에 불과했어. 그렇다고 해서 무대에서 다른 배우의 팔을 분질러서 불구로 만들라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네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상황을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거는 지폐란 금방 타버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불타는 돈을 건지려면 신속히 행동을 해야 된다. 근데 너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 왜요? 천안 밀쳐야 되거든. 자, 그러면서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 이 죽이는 장면 아직 안 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죽이는 장면 같은 거 없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코스자가 이래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래 물론 죽긴 하지 근데 너 지금 네가 맡은 배역에는 살인사건 같은 건 존재하지를 않아. 돈이 너무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망연자실해서 너는 처남을 그렇게 팍 밀어서 때려 눕혀놓고도 넌 모르는 거지. 네가 만약 그것을 깨닫는다면 너 그렇게 장승처럼 그렇게 서있지 못할 거야. 너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려고 달려가겠지. 근데 이 장면 끝까지 내내 이 아이는 망연자실해서 가만히 서있잖아요. 아내가 와서 병원 뭐 119 좀 불러줘요. 우리 아이 죽어 뭐 우리 내 동생 죽어요 이러는데도 이 사람 멍하니 망연자실해서 그 장면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너 그렇게 서 있을 건데 너가 지금 살인사건 한 거 아니야. 너 지금 완전 착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멍하니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다음 행동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명칭하시냐면 비극적 무행동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어려웠다라고 해요. 네, 비극적 무행동 상태. 말만 들어도 어려운데 그냥 이제 멍하니 이제 멘탈 붕괴의 그 순간을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내가 가만히 이걸 연기를 하는데 뭔가 이상하고 내가 과장 연기를 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낡고 낡은 상투수법 그거 좀 버려라. 놀래서 튀어나온 눈, 비극적으로 찡그린 이마, 양손으로 움켜잡은 머리, 막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손, 가슴을 눌러대는 막 손. 야 이거 300년 됐다 300년 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네. 그리고 이 모든 쓰레기 이거 청소해라. 그렇게 막 이마나 가슴 머리칼로 하는 거 그거 쓸어버려라.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다. 아무리 작아도 좋으니까 믿음이 들어있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심파 이거 왜 이렇게 올드하냐 고정관념 이렇게 얘기를 한 그 300년 된 거 여러분 그 300년 전에 그거 막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힘들면 막 이런 게 우리 드라마 곳곳에도 숨어 있죠. 그래서 제가 드라마 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아주 옛날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던 이 스타니슬랍스키 시대에도 그때에도 3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그 상투 수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스코치자가 이 연극적 무행동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뭘 보여드릴 수 있죠? 저의 어떤 동적인 걸 어떻게 뭘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너 무행동에 있다고 해서 그 속에 아무 행위도 없는 것일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나왔던 질문이죠. 자, 이 질문을 받고 고스자는 연극적 무행동 상태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억을 더듬어 보고자 했다. 토로초프 선생님은 나의 예술 생애에서 몇 구절을 생각해보라고 하신 다음 선생님이 직접 겪은 사건 하나를 곁들여 주셨는데요. 자, 이런 사건이에요. 어떤 여인한테 당신 남편이 죽었습니다 라는 사망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 동안 이제 조심스레 뜸을 들이다가 마침내 드디어 그 끔찍스러운 말을 딱 꺼냈어요. 근데 이 불쌍한 여인은 멍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녀의 얼굴에는 배우들이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비극적인 표정 뭐 이런 건 없었다라는 거야.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전혀 표정도 없던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녀의 마음속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나는 10분 이상을 꼼짝도 못한 채 그녀 곁에 서 있어야 됐고 이윽고 내가 이렇게 그 10분을 견디다가 이제 못 견디겠잖아. 그래서 살짝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움직임에 이 멍한 상태에서 그녀가 딱 깨어났고 그리고 기절을 해버렸다라고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그리고 상당히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여인과 다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그 비극적 순간에 10분가량 당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슨 생각하셨는지 기억나시냐고 이러니까 사망 소식을 접하기 직전 그 여자는 남편에게 줄 선물을 사러 쇼핑을 나갈 준비를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들었고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다른 일을 해야겠네? 그럼 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과거와 현재의 일들 막 이런 걸 생각하다가 그녀의 인생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다가 현재 이 순간에 딱 이르자 막다른 골목처럼 탁 막혀 있었대요. 그리고 거기에 커다란 의문부호 퀘스천 마크가 딱 떠 있었대.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뭔가 딱 이렇게 물음표에서 뭔가 땀 느낌표처럼 이렇게 딱 변해가는 그 순간 혼절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10분간의 비극적 무행동의 순간에도 이 여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온갖 행동으로 이 여자 안에는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코치한테가 네, 그건 알겠어요. 근데 그게 신체 활동은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 신체 활동은 알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뭐 신체 활동 뭐 이렇게 명칭에 구애받거나 그런 거 찾을 필요는 없어. 그리고 어떤 신체 행동에도 심리적 요소가 다 들어가 있고 어떤 심리적 행동에도 신체 요소가 들어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어떤 목표를 할 때 어떤 신체적 목표에도 심리적 목표가 들어있고 어떤 심리적 목표에도 신체적 목표도 함께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목표가 행동인 거야. 그치 얘들아?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마비 상태에서 내가 깨어나서 처남이 죽어 있으니까 이제 처남 막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막 깨우는 그런 장면을 연기를 했대요. 근데 이 장면은 이제 심리적 활동을 하면서 꼼짝 않고 있어야 되는 그 장면에 비하면 이제 쉬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겠죠. 자, 그 선생님께서 이제 정리를 하십니다. 어떤 커다란 행동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얘들아,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잘게 나누어야 된다. 이거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 단위와 목표에서. 커다란 행동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 믿음이 생기는 요소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을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가 믿음을 생겨야 되지? 하면서 잘게 나누어서 단위를 나누어서 이제 나의 믿음이 들어가는 구석을 만드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건 하찮은 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우는 작은 행동을 진실하다고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배역을 몸소 느낄 수 있게 되고요. 나아가 그 장면 전체의 진실성에도 신뢰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선생님 정의를 해주시면서 자, 오늘 믿음과 진실감 파트는 여기서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믿음과 진실성 파트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